대답이 없네? 소리 내서 했어요? 응? 안 했구나. 오케이.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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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 F16. 꼭 소리 내서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하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요. 뭐야, 뭐야, 뭐야. 일단 트럭 한번 써볼까요? T 뭐 우리말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아니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지, 트럭. 그렇지? 그럼 영어에는 이 소리를 내주는 글자는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트럭을 우리 한글을 가지고 영어스럽게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트럭. 오케이? 예, 소리야, 소리. 소리인데, 소리 자체가 여기서 뭐 다른 친구들, 뭐 A레벨, B레벨 수업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소리가 힘없는 소리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쵸? 없어져 버려. 있긴 있는데. 그러면 트 소리 누가 내요? T가 낼 거고, 소리는 R이 낼 거고. 이런 모음이 어려워, 영어에서는. 모음 글자가 몇 개밖에 없냐면, 영어는 A, E, I, O, U밖에 없어. 사실 모음은 아니지만, 모음 같은 소리 내는 애가 두개 있긴 해. W하고 Y. 모음은 아닌데 모음 소리를 내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얘는 모음은 아니야. 자, 우리나라는 모음이 I, O, E 뭐 많잖아. 그렇죠? 근데 얘들은 다섯 개가 모음 소리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소리를 여러 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음 소리를 누가 내주는지를 스펠링 쓸때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에 소리 누가 낸 거죠? 네가 트럭이라는 글자를 여러 번 봤는데 거기에 어떤 A, E, I, O, U 중에 뭐가 들어있지? U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크 소리 나왔네. 크 소리 누가 내요? 이 부분을 자꾸 틀리고 있어. 저희가 크 소리를 누가 쓰는지, 누가 내는지. 네가 쓴 답에 이렇게 썼거든? 이래도 트럭이라는 소리 낼 수는 있어. 근데 트럭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펠링이 맞아야 되겠지. 그래서 크 소리를 누가 내주고 있냐면, CK가 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럭을 쓸 때, 소리 U가 냈고 CK가 크구나. 이런 것들 나중에 쓸 때, 크 소리 쓸때 CK 쓰는 거 조심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에? 그 다음에 자전거가 뭐죠, 영어로? Bicycle. 뭐, Bicycle 이렇게 소리 나죠? 그렇죠? 뭐 어떻게 쓰면 될까? A가 좋아. I 소리 내는 일은 없어. By 몇 가지 썼어 지금? 크 소리 남았어. 오케이. C 같은 애도 짜증나. C는 뭐나 뭐가 되냐면 C는 스크 해서 바이. I가 I 돼서 by, Y가 E 돼서 C, 그, by, C, 그. 전번 시험엔 잘 썼는데 스펠링 말하려고 하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영어로 뭐죠? Market, market 어떻게 쓰면 되죠? 뭐 이렇게 소리 나죠? 그래서 아 소리 나는 건 누굴까? 오케이, 마켓 잘 썼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뭐예요? 호스피탈. 오케이, 소리는 hospital. 뭐 이거 O라고 봐도 뭐 R라고 봐도 되고 둘중 하나 hospital. 근데 선생님은 hospital 스펠링이 길잖아. 그래서 호스피탈 이렇게 외웠어. 호스피탈.
쓰라 그러면 어 쓰라 그러면 호스 피탈 누가 읽으라 그러면 하스피로 뭐 그때는 이렇게 발음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거 이 소리 나게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 오 소리 누구야? 오호 그래 여기까지 호스 됐네 호스 그 다음에 얘는 피 다음 자 피는 얘 있지 이름을 할까? 얘는 글자 이름은 P지만 P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프 소리 내는 거야. 글자 이름은 B지만 B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뭐겠어 소리는? 브. 얘 글자 이름은 D지만 D 소리가 아니고 드야. 그러면 아직 네가 호스 프만 쓴 거야 지금 소리 나는 호스 프. 그럼 이 소리 나는 거 써줘야지. 그래. 호스 P까지 썼네. 그다음 T. 그다음 아 소리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했어 선생님은? 나는 그랬어 A라고 그 다음에 으 소리 남았네 L 그래서 호스 피탈 하스피럴 됐습니까? 네, 택시는 이제 이번에 맞았고요 오케이 공원은 영어로 뭐죠? Park 그 다음에 주유소는 뭐든가요 소리가? Gas Station이죠 Gas Station 그러면 스테이션 이거 쓰기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래 소리 낼 때는 스테이션인데 쓰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써. 스타티온 쓸 거다. 소리는 스테이션인데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예스. A가 올수 있는 거 없는데 얘는 T 그다음 A 그다음 T, 그다음 I, 그다음 O, and station. 오케이. 스타티온이 아니고 스테이션. 누가 읽으라 그러면 스타티온이라고 그러면 안 돼, 스테이션. 그리고 사실은 이 녀석이 들어가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얘는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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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이런 소리 내지. 원래는 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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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언이거든. 근데 티언, 티언 이게 너무 세니까 힘을 점점 영어는 세게 소리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원래는 티언, 티언, 티언인데 이걸 빨리 하면 션, 션, 션처럼 들리니까 션된 거야. 그래서 스테이 션. A가 A 소리 낼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스테이 얘는 션. 됐습니까? 쓰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소희가 한번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시키가 도서관이 뭐예요? 라이브러리 도서 라이브러리 그치 한번 써볼까? L I P R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라이브러리 쓰라 그러면 선생님은 라이브라리를 썼어. 그래서 A 그다음 또 R라고 저 I가 아니 I 쓰는데 오좀 이상한데 Y 맞습니까? Y도 이 소리 낼수 있잖아. 오케이? 그런 정도 있고요. 몇 가지만 설명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묻고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다라는 얘기도 나와. 예를 들어서 뭐 버스 타고는 어디? By bus. 걸어서는 on foot. 그런 말도 나온 거야. 그러면 Jan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뭐라고요? 오케이, okay. 고가 무슨 뜻인데? 가다인데, 모든 하다시는 뭘 붙일 권리가 있다. 그쵸. 그래서, 왜 하다시였는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살짝 바뀌는데, 무슨 뜻이 될수 있다? 가는 중이, 무슨 시 됐다?
다시 됐다. 가는 중이들 가는 중이다라는 무슨 시 바꾸고 싶을 때 어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뭐다? 비동사. 제인은 남자야, 여자야? 제인은 여자 이름 같은데. 안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로 생각할 수 있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she니까 she랑 어울리는 건 비동사는 she is. 그래서 제인이 고행이 가는 중이다. 그 다음에 to가 붙으면 무엇이었어? 무엇? 더 뱅크만 얘기하는 거야. 더 뱅크는 무엇이니? 했을 때 은행이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한 거야? 어디가 필요한 거야? 제인이 가는 중이라고 했잖아. 그럼 제인이 가는 중이면 어디로 가? 무엇 가? 그래서 얘가 to가 붙어서 무엇을 어디로 바꿔준 거예요. 됐습니까? Okay, where are you going? 뭐 나온 거 봤지? Where가 뭐예요? Where의 뜻이 그러니까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엇이 아니고 what이 아니고 where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 to가 붙은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 car 하면 무엇이야 이거 무엇 그렇죠? 무엇 자동차 근데 여기 by를 붙이니까 어떻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차로 차를 타고 있어.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는 가고 있는 중이다 한 다음에, 얘는 그냥 공원이지. 무엇 공원? 어디 공원으로? 그 다음에 무엇 자전거? 어떻게 자전거로? 이런 게 붙어, 이런 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이런 말 하나 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전치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건? 알겠습니다. 투나 이런 거 투나 바이 같은 애들 보고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안 들어봤으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무엇을 투가 붙으니까 어디로 공원을 공원으로 자전거를 바이시클에다 바이를 붙이니까 어떻게 자전거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Where is John going by bicycle? 안녕하세요. 오케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ere is he going? 좌는 남자니까 he로 바꿔 생각해도 되잖아. Where is he going? By bicycle 하면 좌는 자전거 타고 어디 가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어떻게 가고 있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How is he going? 이라고 묻는 거야. How. 어떻게 가니? 어떻게 가니?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가? How. 어디로는 뭐다? 어디로는? Where. Where is 선생님, he going? 저의 책이 없어요? 어? 이번 달 책이 끝났기 때문이죠. 아싸, 끝났다. 예, 이따가 선생님이 뭐, 책이 끝났으니까 복습할 거고 쪽지 보낼 거예요. 넴? 제가 클래스 카드를 응.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클래스 지금, 카드가 이상한 이상한 거 떴어? 뭐가 떴는데? 오케이, 거거든요. 설명 끝.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했어요. 아, 그럼 로그인을 하세요. 아이디를 아십니까? 어, 다 했어. 아이디어 저 모르는데요. 아이디 모르는데요. 알겠습니다. 똥강아지야.